144페이지까지 다 풀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유리함수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다항함수는 다루지 않아. 다항함수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3차 함수는 고2 때, 고3 때 배우기 때문에 배우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바로 분수함수. 분수함수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중1 때 배웠던 그게 뭐냐? 반비례함수. 반비례함수다. 자, 이 반비례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해요. 이 유리함수는 어떤 거냐면, y는 x분의, 이렇게 분모로 가 있는 거야, x가. x분의 a다, 이런 걸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A가 양수야. A가 0보다 크다면 우리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가는 그래프냐 이랬어. 여기가 X축, Y축이면 A가 양수면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보고선 계산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X가 뭐, X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이 나와. 이렇게 쌍곡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X축과 Y축에 만나는 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만나는 점은 안 생기지. X축과 Y축과에 만나지 않는 점, Y축과는 만나지 않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그래서 이때는 점근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의 점근선이 뭐냐 물어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x는 0 그래프가 이거고 y는 0 그래프가 이거거든. 얘하고는 안 맞나거든. 그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리고 a가 음수야. 그러면 당연히 몇 사분면을? A가 음수면은 당연히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이 나온다 이거야. 그치? 4사분면을 지나는 쌍곡선이 나온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X하고 Y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때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은 X는 0이고 Y도 0이라는 점근선이 나온다 이거야. 자,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A가 클수록. 그러니까, Y는 X분의 10하고, Y는 X분의 1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Y는 X분의 10이면은 X축과 Y축에 멀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래, 이게 지금 이 A 값이 작으면은 작을수록 여기에 XY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클수록 XY축에서 멀어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Y는 AX, Y는 X분의 A만 배우냐? 그렇지가 않죠. 문제가 이렇게 됐어. Y는 A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1분의 3이다 이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뭐야? 기울기죠?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 기울기잖아. 얘가 양수기 때문에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 1삼을 지나요. 그러면 원래 점근선이 0, x는 0, y는 0이었다면 1삼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1삼을 지나는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여기에 분모의 숫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죠.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이때 x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만큼을 이동해라 이거야. 마이너스 1만큼을 이동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지금 이제 y축이라, 이게 y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y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이걸 이쪽 방향으로 한 칸을, 마이너스 한 칸을 평행이동시켜요. 평행이동시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y축하고 만나는 게 아니야. 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지. y축하고 만나는 점. 즉 y절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때는. x절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y절편을 구하려면 어디다 0 넣어야 돼? x에다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3이 되는 거지, 이 점이 답변은. 그렇죠? 그리고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하고는 안 만날 것이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0하고는 안 만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x이동이 있으면 y이동은 있겠어? 있겠어? 있겠죠? 그럼 걔는 어떤 꼬라지라고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x-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이랬어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그치? 몇 사분면을 지나가? 2사를 지나가죠. 점근선의 x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그래프를 그려놔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원래는 2사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점근선 표시를 하는데, 얘는 x방향으로 얼마큼을 이동해? x방향으로 3만큼을 이동하고, 3만큼을 이동하고 y방향으로 1만큼을 이동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왜냐면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이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면, 이 값이 0이 되면 y는 1 나오지. 그러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지금 1이야, 여기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요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뭐가 생겨? y절편이 생겨버리지, 여기서. 그렇지? 그 y절편이잖아. y절편이 생기고 x절편도 생겨버리는 거야. 그렇죠? y절편은 여기에다가,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x의 값이 나오고 y의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은 x는 3이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1.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정의역은 뭐고 T역은 뭐야? 정의역은 x값이잖아. 어? x는 3이랑 만나지 않는, 3하고는 만나지 않잖아. 모든 실수가 된다 이거야. 모든 실수가 된다 이거. x하고는 3하고는 안 만날 거 아니냐. 다음에 혹시 꺼졌니? y 그러면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뭐하고 만나지 않는? 1하고는 만나지 않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문제가 어떻게 나와? y는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점근선 구할 수 있니? 이거 보고 기본 꼴인 이런 꼴로 고쳐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기본 형태.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로 바꿔줘야지만 정근선의 x와 정근선의 y와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운 거야? 유리수를, 유리식을 배운 거야. x 플러스 2분의, 이거 뭐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 뭐라, 분리 차드. 그쵸? 그거죠? 2로 묶어주니까 뭐야? x 플러스 2가 남아야 되며, 이걸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몇 남아?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y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지금 2가 되는 거고, 이거분의 이거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때의 점근선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지. 점근선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때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x 바 x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고, y는 2가 아닌 모두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점근선 구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 문제를 풀다 보면 점근선 구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저걸 매번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매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귀찮아.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이렇게 된대. 자, y는 2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3과 y는 3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2와의 점근선이 같대. 얘하고 얘하고 점근선이 같다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런 아까 전에 풀었듯이 이렇게 점근선을 만들어주고 기본요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로 만들어 본다 보니까 복잡해. 매우. 그죠? 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점근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는 바뀌어 안 바뀌어? 분모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x가 바뀔 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점근선의 x는 그냥 이거를 기본 형태로 안 바꾸더라도 점근선의 x는 무조건 이거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거야. 그렇죠? 근데 점근선의 y가 문제야. 점근선의 y는 꼭 이런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지만 점근선의 y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그냥 점근선의 y는 이거 x의 계수 1이지. x의 계수 여기 1이지. 그렇죠? 그렇지? 여기 y의 계수가 2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차피 얘는 여기의 계수가 1이고 여기의 계수가 2이기 때문에 이걸로 묶어줘야 될 거야. 이걸로 이건 2로 묶어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계수분의 이거 계수분의 이거 계수가 바로 정근선의 y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계수분의 이거 계수가 정근선의 y가 되는 거야. 정근선의 y는 정근선의 y는 이거 계수분의 이거 계수분의 이거 계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가 되더라. 자, 이거 정근선의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정근선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정근선의 y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가 되는 거지. 이거 정근선의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는 거지. 이거 정근선은 뭐, y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A가 나올 것이고 요거 계산을 하면은 B가 나오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점근선의 X는 여기 점근선의 X는 얘고 점근선의 Y는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점근선의 기울기는 점근선이래. 이 유리식의 기울기는 방법이 없고요. 직접 계산을 해야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렇다면은 뭔 퇴근, 이런 퇴근 같은 새끼. 자, 문제를 보면은 정근선, 정의역, 정의역, 시역,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근선의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정근선의 x, 정근선의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 되는 거지. 정의역은 x 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얘는 y 바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직접 뭐 기울기 구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정근선의 x를 구하려면은 그냥 마이너스 2지. x는 마이너스 2고. 정근선의 y를 구하려면 얘는 몇 분의 몇이야? 1분의 2니까 그냥 2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써주면 되겠죠. 그치? 나 부르지 않았니, 혹시? 1분의 2요? x의 개수분의 요거. 정근선의 y. 그치? 요번에는 이제 요런 걸 한번 보자. 이거의 함수는 y는 x분의 a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b만큼, y축방향으로 c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에 대한 정근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a까지, 기울기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 x-2분의, 얘 마이너스를 묶어주니까 x-2가 나와야 되고요.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인데, 플러스 5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필요해? 3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y가 되는 거니까. y는 x-2분의 3-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의 그래프를, 일단 a는 3 나왔어. 이거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얼마큼 갔어요? 2만큼을 가시고요. x방향으로 2만큼을 가시고 y방향으로 얼마큼을 갔어요? 마이너스 1만큼을 갔다 이거야. 그래서 X축 이동을 X이동을 B만큼, 얘가 B가 되는 거고, Y축 이동을 C만큼이니까 얘가 C가 되면서 얘네 셋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거죠. 왜 꼭 더해야 돼요? 아, 더하는 게 아니고 ABC를 구하는 거지. 왜 더했어? 그럼 왜 네가 4 이랬잖아. 내 더하면이라고 했어? 동영상 확인해? 네. 성은이만 알겠는데 지금? 성훈이한테 물어봐야 돼. 성훈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동의서 봤는지 안 봤는지 오늘. 때는 안 물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봐야 되겠다. 자,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얘들아 봐라. 원래,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이거와 이거의 대칭이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지. 그렇죠?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칭되잖아. 원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원점에 대해서 얘는 y는 x 그래프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분명히 정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했단 말이야. 정근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이동했어. 여기는 지금 요 점은 3이고 요 점은 2야. 그럼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3,2가 되는 거지. 그쵸? 아, 저거? 아,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건데. 알았어. 그냥 3이가 나오냐, 진짜? 맞네. 그냥 이건 찍은 건데, 나.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이랬어. 그럼 여기는 2,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 지금, 그럼 기울기는 뭔데, 얘는? 기울기는 3이야? 자, x-2분의 3으로 묶어주니까 x-2가 나와야 되고, 계산하면 몇이야? 3x-6이니까 플러스 3?
맞아? 네. 그러면 여기는 x-2분의 3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야. 얘는 지금 y는 x,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었지.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정근선이 바뀌었으니까 얘가 지금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의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3,2라는 것은 얘가 3,2를 지나는 거고 쟤도 3,2를 지난다라는 얘기지. 정근선을 지난다 이거야. 그쵸? 그러면 3,2를 지나면 얘는 3은 2 플러스 P니까 P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얘도 3,2를 지나는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Q니까 Q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정근선을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7번. 자,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얘를 지나고, 점근선이 이거일 때 A, B, C를 구하자. 자, 일단은 A는 뭐야, A는? 3이지, 3.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가 2니까 B는 뭐겠어, B는? 2겠지. 그럼 Y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X 빼기 3분의 2X 플러스 C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지나는 점 대입을 하자, 이거야. 6은 2 집어넣으니까 마 1분의 2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C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이용하니까 C는 마이너스 10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되겠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래프 보고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점근선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식을 만들어주니까 Y는 X, 점근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분의 점근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는데 지나는 점이 어디 지나니?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얘가? 얘가 0콤마 마이너스 1이니? 0콤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는 0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마이너스 1은 0 집어넣으니까 1분의 0 집어넣으니까 B가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어? 그냥 끝내면 안 될까? 성훈이 뭘 울어? 얘는 그냥 동성 보고 숙제 안 할 텐데. 어? 볼래? 5분 만에 하는지 못 하는지? 6 문제를요? 어. 뭘 끝났어? 인생 끝났어, 이 새끼야. 보여줘? 체리가 나의 능력을 보고 싶다는데? 아니에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다음 시간에 보여달라고? 네. 다음 시간에 무리식을 끝내는 걸 보여줘? 나 준비돼 있어. 아니에요. 저는 안 돼 있어요. 야, 그냥 155까지 그냥 끝내버리지 뭐, 숙제. 집에서 뭐 할 일도 없을 텐데. 안 돼요. 이제 계약이잖아. 맞아요. 계약. 아, 애매하잖아. 지금 상태가. 그래요.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들어가면 되잖아요. 149까지 숙제. 저거 다 해야 된다. 저거 뭐야? 원 스텝, 투 스텝. 여기서 어려운 거 하나 있어. 어려운 거. 뭐가 어렵냐면 143페이지에 156번에 2번. 이거 치환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치환을 이용해야 하는 거야. 치환. 몇 번이야? 156번에 2번.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거.
어, 물어봐야 돼. 지금 숙제 어디까지예요? 숙제는 지금 말한 여기 149페이지 확인 체크까지. 어. 잘 해보세요, 이거. 그거는 이면지를 안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접어서 뽑아놔.